DHL과 UPS가 로젠택배 인수전에 참여했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DHL과 UPS는 각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로젠택배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특송업체의 인수전 참여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역직구 시장을 공략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직구 주문 건수는 총 62만 건으로 전년 대비 494% 증가했고, 거래액도 1억 63만 달러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DHL 신임 아태 지역 CEO 켄 리는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 등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인프라 확장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유통 기업들이 상품을 차별화하려 한다며 한국의 역직구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